하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잡고요.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 하는 듯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색소폰 꾸밈음, 기본적인 꾸밈음들의 여러 가지 패턴들을 배워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트리를 활용한 트리 패턴들을 기본 꾸밈들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는 무엇일까요? 트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본 음에서 온음 위 혹은 반음 위 혹은 온음 아래 혹은 반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본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주 기법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음을 흔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음이 그 음의 길이가 끝날 때까지 음을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기법을 말하죠. 자, 이 트리를 기본으로 이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 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는 잔결 꾸밈음입니다. 잔결 꾸밈음 무엇이냐면요. 아까 트리를 활용한 거와 아주 똑같아요. 그러나 트리는 그 음의 길이만큼 여러 번 반복했다라면 잔결 꾸밈음은 딱 한 번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잔결 꾸밈음들을 프랄트릴러 모르덴트라고 영어로 표기하는데요. 영어 표기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잔결 꾸밈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냥 트릴 패턴이다 라고 하나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랄트릴러와 모르덴트 이 두 가지 다 위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패턴들을 활용하는데요. 이전 앞꾸밈음과 같이 무조건 온음 혹은 무조건 반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 스케일을 활용한 기본적인 온음들, 기본적인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는 맥락들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니까요. 기본적으로 트릴 패턴 1, 2, 3, 4번까지는 연습을 혼자서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바로 앞에 따라란 하고 끝나는 멜로디가 끝날 때 사용하는 잔결 꾸밈음입니다. 자, 1번 패턴 혹은 2번 패턴처럼 따라란 따라란 이렇게 해서 뒤에 음을 조금 더 강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음을 조금 더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꾸밈음이에요. 지난 16분 음표 연습하실 때도 한번 나왔던 리듬인데요. 그 리듬 기억하시면 아, 뒤에가 악센트가 넘어가는구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트릴 패턴을 연습하실 때는 리듬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손가락 운지의 속도가 무조건 따라와 주셔야 돼요. 이전 앞꾸밈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지의 속도가 그 맛을 내는데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레슨 받으시는 분들 그대로 불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운지만 다르게 해줘도 전혀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시거든요. 일단은 운지 연습 꼭 해주시고요. 노래 적용하실 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운지 연습해 주시고, 두 번째 리듬 익히셔서 리듬을 잘 활용해서 정확한 맛을 내보자 라는 거예요. 자, 1번, 2번은 같은 리듬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자, 어떤가요?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에 있고요. 예시곡으로는 칠갑산에 나오는데요. 이따 제가 연주곡 한 번씩 훑어보면서 예시곡 한번 쭉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그리고 4번 볼게요. 3번과 4번은 저희 뒷꾸밈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과 어떤 음 사이를 연결해 주듯이 쓰는 리듬이고요. 트로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리듬이에요. 음이 어떤 음과 어떤 음 두 음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행하실 때는 V자로 올라간다 해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하행, 그 어떤 음과 어떤 음이 내려올 때는 A자로 내려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제가 3번, 4번 한번 연주 한번 해볼게요. 4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리듬이
쿵 짜자쿵 쿵 짜자쿵 해서 올라가는 멜로디인 도와 레를 연결해 주거나 내려오는 멜로디인 도와 시를 연결해 주는 리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곡 한 번씩 볼게요. 먼저 여자의 일생에서 27마디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연주해 볼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백 아가씨의 19번째 마디입니다. 트립 했던 첫 번째 활용한 리듬이고요. 따라란 따라란 이 했던 음들을 수많은 밤에서 적용해서 패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에서 한번 흔들어 주듯이 장결꾸밈 넣어 주셔가지고 조금 더 맛을 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결꾸밈은 4번 패턴에 나오는 목포의 눈물에 대한 예시 연주예요. 자, 목포의 눈물 11번째 마디이고요. 네,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레도시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요. 운지가 빠르게 잔결 꾸밈이 들어가면서 연주가 더 맛있게 살아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곡으로 보여드린 곡들은 원곡에 사용되어 있는 꾸밈음들이에요. 반주기를 키워서 악보를 보셔도 똑같은 악보가 나올 정도로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님께서 꼭 이렇게 연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표기해 놓은 게 대부분일 테고요. 또는 노래를 연주했던 보컬리스트들이 이렇게 연주해야 맛이 조금 더 사는구나 라고 해서 연주해 놓은 게 또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색소폰 꾸밈음, 그러니까 색소폰 꾸밈음 중 트리를 활용한 여러 가지 패턴 중에 잔결 꾸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잔결 꾸밈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어디에 들어갔는지 혹은 기본 연습곡에 어떤 게 들어갔는지 이해를 해 보신다면 나도 새로 넣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중 꾸밈, 그러면 또 그 잔결 꾸밈을 보시면서, 이거 트릴 비슷한 꾸밈음인데, 이거 꾸밈과 비슷한 느낌인데, 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게 바로 이중 꾸밈음인데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중 꾸밈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장인영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 9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영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